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굉장히 밝아 보이신다. 저요? 근데 밝은 만큼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신 분이래.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몸이 하나면 부족해. 엄마 삶이 지금 그래. 네. 왜? 엄마는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아래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위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 그러게. 왜냐면 내가 엄마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또 남편도 됐다가 부인도 됐다가 맞아요. 지금 그렇게 정신이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엄마는요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된대. 이게 뭔 말이야. 엄마 가슴 속에 그래.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뭔가 조금 여유롭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어. 어?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고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엄마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내 식구들을 위해서 어? 혹은 남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엄마 신가물이야. 신가물이라고 해서 뭐 물론 무당을 안 했고 뭐 신내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집에 윗대에 누가 빌었던 할머니가 분명히 계시네. 어? 아시는 분 있어? 아니요, 제가 글쎄요 들은 바는 없어? 분명히 우리처럼 어? 옥수발언 하고 빌었던 진력이 있는데 윗대 있다고는 들은 적은 없어요. 이제는 없어? 부모님이나 이제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우리 큰 이모가 이 좀 신가물이 엄마 윗대지. 네, 아 그러니까 신가물이 좀 있었던 근데 안 받았다고 그거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엄마의 큰 이모님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사셨다라는 건 들었지만 네. 그 윗대에 우리처럼 무속인이 네, 있었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다라는 거지. 네. 근데 그 말은 뭐 엄마가 인간으로 내 부모님한테 듣지를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큰 이모도 내 윗줄기야. 그쵸? 그럼 큰 이모도 그런 소리를 괜히 듣고 살진 않았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큰 이모 자체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시진 않으셨어. 예. 그쵸? 그리고 외가줄력이 지금 왠지 신의 벌전처럼 느껴져요. 엄마네 외가줄을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엄마는 외가줄기에서 신의 줄력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느껴지기에는 신의 벌전을 맞은 사람이 분명히 보여.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선천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선천적이진 않았지만 후천적으로 뭔가를 사고를 당하거나 뭐가 아파서 내가 후유증을 가져서 내가 뭔 반장애처럼 살아야 된다든가 약간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계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 엄마는 친정 쪽을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그런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신가? 뭐 연세가 들어서 아픈 거 말고 친정 쪽에는 글쎄요 그 아픈 건 모르겠고 우리 둘째 이모? 둘째 이모가 이제는 아이를 못 난다는 거 그거? 그것도 신의 별전이 100% 맞아요라고는 못 보지만 그거 말고 내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 얼굴 쪽이 자꾸 보이지 왜 남자분이지 왜?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가 진짜 장애가 있어서 막 그렇게라기보다는 조금 뭐가 부족한 면도 보이고요. 이거를 엄마 잘 생각해봐. 이게 왜냐면 표적을 준 거래. 몰라. 지금 우리 엄마 쪽에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 오빠가 지금 그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보면 엄마 친정 쪽이잖아. 내 뭐 남편 쪽이 아니잖아. 오빠가 왜? 우리 친정 그러니까는 우리 내 바로 우리 오빠. 응. 지금 눈이 이제는 거의 안 보여?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면서 약간 그러니까 눈도 안 좋고 근데 귀는 그치 귀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귀도 잘 안 들리고 예 근데 그거 또한 내가 그걸 본 거야 남자분 오빠는 남자잖아 남자분인데 왠지 모르게 뭔가 신의 약간 주담 그 벌점 맞은 것처럼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될 곳이 아프면서 내가 좀 힘들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엄마네 신랑 쪽 문제가 아니고 네. 내 친정 쪽 문제니까 친정자 맞잖아. 아. 그러니까 신의 줄기가 친정 쪽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지.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로 반보살처럼 사셔야 됐기 때문에 내 친정 식구들이 그런 신가문도 인해서 힘들게 산 것도 맞지만 그거를 내가 다 감당해내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다 대처해줘야지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엄마 사주팔자가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 보살들이 우리 무당들이 신의 제자분들이 나만의 내 인생을 살기보다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고 살 여기 가서 기도해주고 저기 가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살잖아 네. 그렇듯이 엄마는 무속인이 돼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사셨다는 뜻이야 아. 그만큼 내 신가물을 그렇게 풀고 사셨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뭘 해도 안정적인 마음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내가 뭐 하나만 여쭤보자면 엄마는 20대에도 한번 풍파가 와야지만 맞고요 네. 30살 초중반이 됐어도 내가 한번 풍파가 와야 돼 근데 그게 꼭 사람으로 인해서 좀 내가 가슴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남자 문제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쵸? 그리고 엄마 사주에는 결혼 한 번으로 끝날 뿐 절대 못돼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혼수를 한번 겪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도 굉장히 엄마가 많이 힘들게 사셨던 것 같이 난 맞아요. 보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엄마 눈에서 마를 날이 없었대 맞아요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사셨고 내가 왜 이렇게 진짜 못난이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맞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되나 거기서 엄마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어? 거의 그랬다시피 본 남편한테? 그러다 보니 진짜 도망 피하듯이 그러니까 피하듯이 엄마가 이별수를 아는 격이래 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사주 알려주신 대주님은 본 남편이 아니시다는 네. 뜻이야 그쵸? 그런데 이 사람 또한 팔자가 굉장히 세다 엄마는 어떻게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다 내가 부둥켜 안아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다 끌어 안아줘야 되는 사람만 만나냐 응? 그러게요 제 팔자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려줬잖아 엄마가 내림을 받아서 무당 생활은 안 했지만 무당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빌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식구들을 위해서 살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왜 그렇게 산 이유를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되며 뭐 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산 거야 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 사주에 그냥 남 도우면서 그렇게 내 기운을 액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엄마가 내 가슴 속에 그동안에 힘든 면도 있었지만 엄마가 악착같이 산 거에 대비를 해서 이제는 내 것을 뭔가를 조금 펼치라는 또 기운이 들어오거든 그 말은 내가 뭔가를 일을 갖고 있어도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좀 할 생각이 있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이거 정리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보여 뭔 말인지 알아? 일을 아 지금 현재 제가 미싱 아 네, 미싱 그거를 하고 있다가 돈벌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는 분이 예, 우리 가게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데 와서 좀 해줘라 해가지고 좀 라이브에서 써 카페 라이브 카페 이런 거야? 라이브 7080 외에 아 그러면은 낮에는 미싱하시고 밤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일하시고 근데 그거 말고 왜 내 마음속에 다른 게 하나 또 보이냐고
다른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말고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하고는 싶은 건 있어요. 그쵸.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뭐가 하나 보여. 세 개가 나한테는 보였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지금 두 개는 엄마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거를 뭔가를 안정적이게 이런 거 말고 내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다? 좀 푸근한 느낌도 있고 왠지 모르게 정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이도 느껴지고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약간 컨셉을 내장사를 하려고 하면 엄마 물건 이런 거 말고 좀 베풀듯이 퍼주듯이 하는 장사 있지. 뭐 음식 장사라든가 혹은 뭐 분식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맛도 맛이지만 정으로 이렇게 좀 하는 장사 있잖아요. 막 화려하고 비싸고 막 그런 거 말고 푸근하게 저렴하게 하면서 그런 걸로 하면 엄마 돈 번다? 아 그래요? 난 순간에 그게 자꾸 있어. 우리 옛날에 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막 옛날에 동네에 떡볶이집 있는데 막 허름하고 해도 애들 많고 막 아줌마 좋아하고 맞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집 있지. 그게 순간에 머리에 쑥 비쳤거든. 근데 엄마가 내거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느껴지는데 왜 그런 쪽으로 관여 돼서 하면 엄마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성향도 또 잘 맞고 엄마가 또 남들한테 내 이득 취하는 건 잘 못해. 예. 그치. 네.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챙기질 못한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남전 일만 하고 엄마 맞아요. 혼자 뒤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울고 있고 근데 또 내 마음이 모질질 못하다 보니까 이익 취하면서 내가 막 남들한테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도 못해. 남들한테 싫은 말도 못해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인데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근데 누구한테 뭘 이득을 취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가 음식 장사라든가 그런 걸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하실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좀 진행을 빨리 하셔도 될 것 같고 시작을 허름하게 하셔도 상관없어. 아, 그래. 엄마는 그 기운으로 내가 그동안에 베푼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다 되돌려 받게 돼 있대. 그러니까 엄마가 흘렸던 눈물만큼 엄마가 그동안에 참아왔던 세월만큼 엄마 나머지 50대는 그래도 내 이름 석자에 그동안 나 그래 나 고생했다 그래 나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조금 맘 편히 살겠노라 이렇게 라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 친정 쪽으로도 아프신 분이 계셔야 되고 엄마네 쪽으로 또 길면은 3-4년이야 3-4년 안에 상이 또 날 것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지금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 친정 쪽에. 그렇죠. 아버지 엄마지. 그리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있고 내정신이 아니신 분도 있고 그리고 무릎관절 쪽으로 몸 뼈마디가 다 이렇게 마디마디가 아프신 분도 또 계셔. 지금 다리 엄마가 여기 고관절 여기를 그쵸. 수술해가지고 다리를 좀 제대로 못 걸어. 그죠. 그래서 또 옆에서 부축하듯이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도 있어. 엄마는 몸뚱이가 하나면 부족한 사람이 한 10개는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내 성에 내가 다 차서 이렇게. 맞아요. 아휴 너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신데 엄마 딱 5년만 고생해. 아직까지 5년 더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나쁜 고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왜 안 오겠어? 근데 5년 정도만 되잖아? 그러면 엄마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내가 20, 30대 안 겪어도 될 풍파가 엄마 시집 빨리 갔으면 안 됐어. 왜 시집 빨리 가고 고생했어?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 필딱 소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 고생을 하고 산 것 또한 내 팔자대로 가다 보니 선택 안 해도 될 선택하면서 그런 풍파 겪은 격이거든. 그리고 엄마네 집에는 사람도 잘 들어와야 돼. 이 엄마네 정씨 집안은 사람도 잘 들어와야 되고 하다못해 물건을 사도 잘 들어와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잘못 가면 안 돼. 그만큼 신의 가물이인 집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탈이 나도 크게 탈을 잡는 집안이야.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 또한 인동법도 난 것도 사실이야. 인동법이 뭔지 아세요? 아, 사람, 사람 인. 인간으로 인해서 동법, 부정이 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에 잘못 들어온 격이라는 거야. 엄마도 내 신랑을 잘못 들여서 내 풍파도 겪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뭐 아프시다고 하신 오빠 있으셨죠. 그 오빠도 엄마와 비슷한 삶을 사셔야 돼. 그만큼 삶이 힘들어. 금전의 고력도 있어야 되고 내 인간의 건강으로에 대한 고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왜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삶을 자꾸 오빠 엄마가 내 친정 오빠를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나 보다. 같이 지금 내가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왜냐면 보통 친정 점을 보면 친정 오빠 끝까지 이렇게 막 점사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거든. 근데 왜 친정 오빠, 그러니까 단어만 오빠지 왜 내 자식 같이 들어와. 친정 오빠가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그치. 네. 그러니까 내 아들도 분명히 여기를 사주를 적어주셨는데 여기 사주 적어주지도 않았던 친정 오빠자가 자꾸 내 아들처럼 신경이 쓰이고 내 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맞아요. 불쌍해. 어? 내 아들은 그래도 본인 고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자손이야. 아. 그리고 엄마가 크게 관여 안 해도 돼, 이 자손은. 어? 지금 밥벌이 못하는데. 아니, 마음 못 잡고 이런 금전적인 거 말고 내 오빠에 비해서는 아드님보다는 내 친정 오빠가 더 신경이 쓰이신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가슴 속에 내 아들을 걱정해야 되고 있을 때 내 오빠를 갖다가 아들처럼 걱정하고 있는 격이라 그러시고 오빠도 사람 잘못 만나서 바보된 꼴이야. 예, 여자 언니, 그러니까 올케였지. 잘못 만나가지고 한 10년이야. 사람 10년도 채 못 살았던 거 같기도.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당했나? 어? 와이프한테 뭘 그렇게 많이 당했나? 이용당한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렇죠. 이용당한 거지 뭐. 솔직히. 그러니까 오빠가 혼자 바보짓 다 하고 그거 뒤치다꺼리 하는 건 또 나라는 소리야. 회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까지 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치. 그냥 빈털털 야 그건 뭐 2천만 원 가고 그 뭐 돈이야 솔직히. 그러고 나서 몸이 아프니 또 그것 또한 내 몫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네는 신도 신의 풍파이지만 또 정씨 집안 쪽으로 보자면 조상의 고력도 많다. 급살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산소자도 건드셨나. 또 건드리지를 말아야 될 우물도 건드렸고 나무도 건드렸고 동법이 많은 집안이래. 엄마는 친척 식구들 다 시끄러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편안하게 사시는 친정 식구들이 없대. 네. 없어. 한 개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들쳐 없자면 또 엄마한테 뭐 푸세요, 뭐 푸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 말 엄마한테 지금 하자면 엄마한테 폭탄 던지는 꼴밖에 안 돼.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으라는 소리고 내 자손 또한 상처가 인간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크다 보니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고 고집도 세고요. 네. 내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미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내 아들이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대. 왜? 나를 챙겨야 될 때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챙겼지 나를 갖다가 집중 있게 나를 케어해줄 수 있었던 엄마는 아니고 내가 기대해야 될 때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어깨를 빌려줬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엄마한테 한켠으로는 원망의 마음도 있다.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드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사람구실 못하고 나이 먹고 인간으로서 살기를 조금 내려놓는 듯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고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마음의 그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채우지 않았던 거에 대한 그런 정들로 인해서 이 아이가 조금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본인이 먼저 포기를 좀 쉽게 하는 사람이야. 대신에 또 고집은 세. 그러니까 좀 남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소통이 잘 안 될 거야. 엄마랑도 말을 하려고 치면 화부터 좀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크지
누구한테 내내거리면서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지만 엄마 이 아드님 31 정도 2년 정도 넘어가시면 그래도 조금은 내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생각은 조금 바뀔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아이한테 닭살한다고 뭐라고 해봤자 자기 상처 더 후벼파서 더 안으로 집어 들어가는 격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 방문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 근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일단 속이 터지는데 이 아이한테 지금 약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에 엄마한테 조금 관심을 더 받고 자랐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 똑똑한 아이였어요 원래는. 응?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이 아이도 불쌍한 친구예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이 아이랑 같이 계셔? 네. 근데 왜 엄마한테 좀 3-4년 전부터 이 아이가 더 예민하게 굴지 않아? 글쎄요. 예민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불만을 좀 많이 가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그게 그 말이야. 네.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왜 지금 여기 아까 대지님 적어준 게 네. 그때 아저씨가 그때 엄마랑 같이 만났던 거야? 그렇죠.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그치? 이제 4년 정도 못마땅해. 이 사람을? 못마땅해.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왜 우리 엄마 옆에서 더 짐 하나 더 얹어진 격이고 그 꼴이 싫어 이 아이는. 그냥 외갓집 식구들을 엄마가 다 케어하는 것조차도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에서 짐을 덜어가는 게 아니라 짐을 더 보태지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엄마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자기 혼자 거기다 둥글려 놓고 딱 노니까 엄마한테 원망밖에 안 드는 거야. 그때부터 더 말하고 싶지 않아. 말도 잘 안 하고 지방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나도 조금 여자로서 좀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만나서 같이 부부 연처럼 맺어 보이긴 하나 뭐 문서적으로 된 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혼처럼 그런 관계인 거지 문서적으로 호적이 이 아이 뭐 성씨가 바뀌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어. 차라리 만났으면 밖에서 만나길 원했지 안으로 아버지 노릇 하러 들어오는 거 싫어했고 솔직히 아버지 노릇 하지도 못해. 응? 이 아이가 받아들일지 못할 뿐더러 이게 합이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더 문을 닫았고 입을 다문 격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뭐 둘 문제 있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이슈될 만한 사건은 없어. 부부 사이에는. 근데 이 3인의 가족을 놓고 보자면 너무 이 아이가 혼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 근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안에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 나 혼자 너무 힘들어해야 되는 사람처럼 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내 부부처럼 사는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판단은 엄마한테 맡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 살리자고 이혼 엄마 그냥 이혼하듯이 헤어져요. 그럼 아들 멀쩡해. 뭐 차라리 헤어지고 나서 아들이 멀쩡해지면은 하라고 하겠다? 근데 이 아이는 이 3-4년 전부터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이 아이가 갑자기 뭐 밖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엄마 판단은 엄마가 하시라는 뜻이야.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은 엄마한테 전달을 해줬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는 남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손한테 나무라라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눈치를 주는 것도 사실이야.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눈치를 많이 주나봐. 아 그래요? 넌 나이 먹고 그러고 있니? 라는 식으로에 대한 그냥 눈치 있죠. 그런 거를 이 아이가 느낄 수 있게 많이 하나봐. 그러니까 엄마 사정 알겠어. 내 친정 아버지도 아까 뭐 치매? 네. 치매라고 하셨지. 엄마도 고관절 수술해서 다리 못 쓰고 편찮으시지. 내 여기 얼마 만나지 안 된 만난지 안 된 남편도 신경 써야 되지. 아들 같은 내 오빠도 신경 써야 되지. 내 자손 또한 구실 못한 내 자손 또한 신경 써야 되지. 엄마 많이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 자손 때문에도 사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처해서 엄마가 상황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엄마 오래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자꾸 많이 어지러움증도 있으시대. 엄마 아니 여기 친정 어머니가 많이 어지러움증도 있으시고, 엄마 또한 사주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외가주력으로 네. 굉장히 신의 기운이 세. 그러니까 신의 기운은 풀어가면 돼 앞으로. 어? 풀어가서 그거를 앞으로 남은 내 여생, 내 밑으로 난 자손에 대한 그런 가물들 엄마가 나중에 돈 벌면서 다 재우면 돼.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되 조금만 고생하기면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3년에서 5년 사이만 고생하시고 엄마 장사해놔도 말아먹진 않으셔. 절대. 근데 제가 3년 전 19년도에 장사를 했었어요. 뭐 그러니까 밥장사지. 근데 아들하고 했었는데 근데 먹었어. 그때는 엄마 3대가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네. 시작을 하셨고 그 가게 터도 죽은 터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봐봐라, 엄마 삼재였지? 아드님 삼재였지? 장사가 되겠어? 거기다가 좋은 터라도 들어갔으면 터의 기운이라도 생겨서 좀 뭔가 원활하게 됐을, 큰 돈은 못 벌었어도 망하진 않았을 건데, 엄마는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 장사가 아니라 엄마 원래 그냥 개인적으로 일하던 거 있잖아. 그냥 그거 하고 있다가 올해나 내년에 장사를 차렸으면 더 잘 됐을 뻔 했던 거를 갖다가 제일 최악의 상황의 기운이 왔을 때 터도 정말 저렴하게 들어가고 급하게 가다 보니 엄마가 성급하게 잡은 터가 또 나와 안 맞는 터였네. 까만 터로 들어갔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안 망해. 근데 이미 그건 정리가 된 거잖아. 네, 정리를 해놓고 나서 엄마가 지금 내 일을 다른 쪽으로 투잡을 띄고 있고 네. 앞으로 다른 걸 또다시 할 수 있는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믿으셔도 돼. 내년쯤에 하면 될까요? 내년 봄쯤? 그리고 아드님이랑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같이 데리고 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알겠지만 엄마 단독으로 해요.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아들이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엄마는 가뜩이나 그 기복도 세고 기운도 센데 일하고 싶지 않은 진짜 무슨 소가 목줄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는데 그 터에서 얼마나 좋은 기운을 주겠냐 엄마. 근데 지금 9월 지금 8월이 만기예요 저희가 집이. 근데 이게 국세가 주인이 국세가 밀려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는 나가겠노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돈을 다 못 받을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지. 왜냐면 이거는 우리 지금 돈은 솔직히 우리 돈은 2천 얼마밖에 없어. 다 나머지는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은 거야 우리 아들 명의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줘야 우리가 이제 대출금을 갖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야 주인이. 그게 이동수든 껴있고요. 두 번으로 뭔가 나눠서 이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 자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뭔가 그분도 해결을 봐서 엄마네 거를 두 번 나눠서 뭔가 이렇게 쇼부를 쳐줘야 될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해결은 아예 안 될 거지만 아예 안 되진 않아. 하지만 엄마가 12월까지는 조금 마음고생 할 일이 있거든요. 12월? 12월. 그러니까 만기는 9월이라도 그게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해결을 보려고 노력은 할 거야. 그러니까 12월 정도까지는 엄마네가 좀 근심 걱정하게끔 신경을 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올해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아예 해결이 안 되진 않아. 이사를 하면 저희 이 식구들을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나는 지금 아들하고 오빠를 저기 그냥 일단은 엄마 그렇게 분리를 시켜놔도 또다시 엄마가 양방으로 더 신경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다 안고 가되 아드님을 분리를 시키시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이후에 조금 본인 자력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보내시는 게 좋아.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 오빠는?
오빠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떨어뜨려 놓기도 못해.